를 위한 것도 아니고 타인을 위한 것도 아니야. 그럼 뭐냐? 항이 최상 신의 심으로 항상 최상 가는 믿음과 이해의 마음으로서 이익 중생 고향 이로다. 중생들 만 중생을 이익하게 하기 위해 까닭에 회향하는도다. 근사하죠. 참. 미상 잠기 고만심하며 일찍이 잠깐도 내가 잘났다. 내가 훌륭하다 하는 그런 그 농담 삼아 장난 삼아라도 그런 그 잘났다고 하는 그런 고만심을 일으키지 아니하며 역부불생 하열이하고 또한 다시 하열한 마음도 내지 않는다. 하열한 마음, 내가 이 중생이 뭐이 못난 중생이 뭐 그렇지 않은 이것은 차라리 지가 잘났다고 우쭐대는 것만 못합니다. 하열심은 고만심보다 못해요. 하열심을 내느니 차라리 고만심을 내는 게 나아요. 둘다 잘못이야. 둘다 잘못된 마음이지만은 하열심이 더못 쓰는 거예요. 우리는 그야말로 참으로 위대한 진여불성을 가지고 있어서 불성종자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 부처님과 나와 똑같은 가치와 똑같은 자격과 똑같은 그 존중을 받아야 할 그런 그 존재라고 하는 사실도 분명히 있는데 자기를 비하해가지고 심지어 그참 자기 생명을 갖다 함부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열의 소유 신업 등을 열에게서 가진 바 신업, 친구의죠. 신업, 구업, 의업까지 피실, 청문, 근, 수섭이로다. 모든 것들을 다 청문해서 청하고 물어서 부지런히 부지런히 수습하는도다. 소수 종종 재성건이 닦은 바 가지가지 모든 성건이 실이 이 재함식이라 다 모두가 제 함식들을 이익하게 하기 위한 것이야. 이게 이제 회향, 십회향품에서 회향의 정신입니다. 내가 어떤 공덕을 짓든지, 어떤 선행을 하든지, 아무리 작은 일을 하더라도 이것은, 중생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저 앞에 자기 급 타인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인을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만중생을 이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한 그런 뜻입니다. 안주 심심 광대하여 깊고 깊은 마음 광대한 이해 안주해서 향 인존 공덕위로다. 인존 공덕위. 가장 높은 사람, 사람으로서 가장 높은 사람의 공덕의 지위에 회향함이로다. 이게 결국은 자타 일시 성불도라. 자신도 그리고 타인도 일시에 다 불도를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그런 그 자세,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회향하는 거죠. 회향의 성건을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세간법에 대해서 세간 소유 무량별하니 세간에 세상에 있는 것이 얼마나 여러 가지입니까? 한량없이 다른 달라. 온갖 게뭐 사람도 얼굴이 다르고 뭐 성향이 다르고 뭐 나라가 다르고 다른 걸로 보면 전부가 다 다르죠. 종종 선교 기특사와 세간에 여러 가지 다른 게 있고 또 가지 가지 아주 익숙한 어떤 그 기술이라든지 기특한 일. 뭡니까? 뭐,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뭐, 탱화를 그린 사람 탱화의 소질이 있고, 글씨를 쓴 사람 글씨의 소질이 있고,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 컴퓨터 소질이 있고, 뭐, 그 능력 따라서 타고난 그 기술과, 그 선교라고 그래요. 선교 기특사라고 할수 있죠. 그런 것들이 전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추세 광대 급심심을 아주 거친 것, 미세한 것, 넓은 것, 큰 것, 그리고 매우 깊은 것들. 그런 것들을 미불수행계
요달이로다 수행해서 요달하지 아니함이 없더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어떤 사람들은 참 그 물론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의 전통은 3000년의 전통, 길게 잡으면 3000년의 전통입니다. 구불기로 계산하면 3000년이거든요. 중간에 불기가 잘못돼 가지고 2600년 뭐 그래서치. 전통 불기로는 3000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끊임없이 3000년 그랬어요. 근데 그 오랜 역사를 그 가진 그 우리의 모습, 또 우리의 정신, 또 우리의 일상, 우리의 의식, 이 신구의 삼업을 가지고 하는 일들이 3000년의 역사를 가진 것입니다. 우리 머리 깎은 것도 3000년 됐고요. 몸으로 입고 가서 입은 것도 3000년 전통이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예불을 하고 하는 것도 3000년 전통이라고. 일체가 전부 경전을 놓고 엎드리는 거, 염불 하는 거, 참선하는 거 전부 3000년의 전통이라. 이게 보통 보물이 아니고 보통 문화재가 아닌 거예요, 사실 이거.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뭐 몇 살 됐다. 비록 나는 몇 살밖에 안 됐지만은 내가 하고 있는 행은 3000년의 전통을 이어받은 거라. 그래. 그리고 또 뒤 사람들에게 또 이어 전해줄 것이고. 그런 것을 하고 있다고 해서 꼭 거기에 안주했으면 안 돼. 현실이라는 게 있잖아. 현대 사회의 어떤 그 과학적인 어떤 그 발전상 전통이라면은 이런 그 현실은 사야. 그 이와 사가 조화를 이뤄야 돼. 이와 사가 조화를 이뤄야 돼. 우리의 이적인 전통은 3000년의 역사를 가진 것이라. 근데 거기에 안주해가지고 막 그냥 자동차 운전도 못한다, 컴퓨터도 못한다, 핸드폰도 안 갖는다,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내가 아는 사람들, 내 도반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오늘의 공기를 마시는 거야, 또. 오늘의 공기를 마시는 것은 오늘의 공기를 마시지 3000년 공기를 마시는 게 아니라고. 금년의 음식을 먹어. 최소한도 봄이면 봄의 음식을 먹고 여름엔 여름 음식을 먹는다고. 그게 이와 사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 그게 그래서 그 침문에도 보면 글씨를 쓰되 구름이 날아가듯이 구름이 날아가듯이 그렇게 글씨를 쓸 줄 알아야 된다. 그래 이제 그 전에도 내가 이야기했지만은 그 TV에 나와서 이제 그 강의를 하면서 판서를 하는데, 막 그냥 지멋대로 그냥 막 갈기는 거야. 그게 딴에는 이제 잘 쓴다고 그렇게 자랑 삼아 갈기는 건지는 몰라도 도대체가 글씨를 그냥 나무 앞에서 그것도 TV로 찍는 앞에서 그렇게 아예 쓰질 말든지, 그렇게 그 쓰고 있는 거야. 그래 글씨도 좀 정직하게, 정확하게 남이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렇게 이제 써야 되고, 이 시대는 컴퓨터도 다 해야 돼. 그게 필수라, 필수 조건이에요, 이 시대는. 그래, 뭐, 축원문 한 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신도들에게 무슨 기도 안내문을 그 보낸다든지 하는 거. 자기가 그거 편집하고, 자기가 글 쓰고, 자기가 글자 같은 거 크기도 탁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착 출력해가지고, 여러 장 출력 딱 한다든지 아니면 뭐, 너무, 글자 수가 많으면 복사기 사다 놓고 복사기도 따로 또 이제 한 500장, 1000장 이렇게 딱 복사해가지고 착 보내고. 그 정도는 할 줄 알아야지, 주지가. 그것도 못하고 전부 그걸 사무원에게 미루는 주지도 많아, 지금. 전부 사무원에게 미루는 그런 사람들도. 나는 일찍이 다음 카페를 만들어가지고 사찰에 의전하면 홈페이지 다 있잖아요. 홈페이지 관리할 줄 알아야 돼. 홈페이지 안 되면 카페라도 해야 돼. 그래 카페 만들어가지고 회원이 2만 300명인가 그래 2만 명이 넘은 지가 오래됐어 2만 명. 그래 거기서 강의를 전부 거기다 다 올리니까 거기 올리니까 조계종에서 그 상도 주더라고. 상패도 주고 한번.
스님으로서 그렇게 카페를 열어가지고 카페를 통해서 그렇게 불자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그런 이들이 별로 없어. 그냥 잡다한 거 이것저것 많이 끌어다 놓고 백화점처럼 끌어다 놓기만 했지. 실속 있는 그런 그 공부가 되는 그런 카페나 홈페이지가 없어. 어느 본사도 그런 제대로 알뜰하게 그 카페나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사람 곳이 잘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내용을 잘 아니까 상도 이제 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도 특색 있는 자기만의 그 카페를 그렇게 자기가 관리하고 운영할 줄 알아야 돼. 뭐 또 요즘 그 핸드폰에 뭐 문자를 보낸다든지 카톡으로 뭐 문자를 보내고 하는 그런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적인 면도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3000년 전통의 중로스만 고집할 게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것도 같이 익혀가지고 조화를 이루면서 살 줄 알아야 그게 이제 중도적인 삶이고 이와 사가 조화를 이루는 그런 삶이죠. 무슨 뭐 도통해가지고 무슨 특별한 그런 그 인생을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말만 그저 도통 변성 성불 이래서치 현실을 아무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만한 그런 그 어떤 그 삶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괜히 말만 그래서 하는 거지. 그럴 바에는 이와 사를 겸해 가지고 이도 할 줄 알고 사도 할 줄 알고 그렇게 해서 조화를 이뤄서 바람직한 그런 그 교화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간 소유 종종신에 세간에 있는 가지가지 신 뭡니까? 신분이에요. 신분. 세상 사람의 신분에 이신평등 입기 중이라 내 이 몸으로서 평등하게 그들 가운데 들어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만나도 그대로 스님의 신분으로 대통령을 만나고 뭐 청소부를 만나도 스님의 신분으로 청소부를 만나고 거지를 만나도 스님의 신분으로 그냥 만나고 세간 소유 종종신에 대해서 이신 평등 입기 중이라 이 몸을 가지고 평등하게 그 가운데 들어가 그 부처님도 그때 바람은 찰제리 그 다음에 백민 그 다음에 천이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뭐 불가축첨이라고 또 있고 그랬지만은 그거 다 무시하고 출가 수행자를 내놓은 그 지위가 뭡니까? 사문 아닙니까? 사문. 사문은 아무 데나 다 통해. 사문은 아무 데나. 그 사문의 무리에 들어오면은 그 뭐 예를 들어서 종으로서 출가했든지 아니면은 왕족으로 출가했든지 바라문으로 출가했든지 간에 오는 순서대로 앉아. 오는 순서대로. 그 사문은 특별한 계급이야. 거기는 아무 무슨 뭐 과거 신분 따지지 않아. 그래서 부처님은 그 사문이라고 하는 계급을 만든 거야. 그건 계급이라 할 것도 없어. 하나뿐이니까. 그래서 스님들은 승복 입으면 어디든 다 통하는 거야. 거지에게도 통하고 거지가 보면은 자기 친구로 알고 승객이 보면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으로 알고 군인이 보면 또 역시 군인 부하를 쫄병을 만나도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인 줄 알고 별단 사람을 만나도 역시 스님은 똑같이 대하는 거야. 야 신기하죠. 내가 그제 언젠가 이야기했는데 모르지만 여기 저 여기 원래라고 하는 곳이 있어. 거기에 이제 향국 스님이 건설한 관음사라고 묘관음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여름을 한두 철 났는데 어느 한 철 이제 그 오후에 이제 방선을 하고 또 이렇게 나가면 그 철길이 이렇게 바닷가에 지나가 거기 이제 나가서 이렇게 이제 바람도 쏘이고 이제 하다 보면 그 옆에 이제 산 언저리에 거지들이 이제 운막을 지어놓고 사는데 거지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해. 그 참 들어 이제 절에 뭐 밥도 얻어 먹으러 오고 또 무슨 재가 있으면 이제 뭐 떡도 얻어 먹으러 오고 우리는 또 그걸 준비해 놨다 그 사람들 이제 주기도 하고 그 석양이 촥 이렇게 질 때 그 철길을 이렇게 그때
차도 몇 번 안 다녀서 철길을 이제 절뚝절뚝 하면서 젊은 그 거지가 깡통에 밥을 얻어가지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지나가는 그 광경이 지금도 눈에 아주 선한데, 그래 이제 절에 이제 오면 우리가 이제 친절하게 해주고 그러다 익숙하게 이제 되니까, 해제할 무렵 가까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친해져가지고, 스님 한번 뭐 물어봅시다, 그래. 그 물어봐라, 뭘 물으려고 그러나. 스님, 뭐 할 게 없어, 그래. 죽노릇을 합니까? 이래. 아니, 차라리 거지를 하지, 왜 죽노릇 하느냐, 이거야. 차라리 거지 하지, 왜 죽노릇 하느냐. 뭐 할 게 없어서 죽노릇을 하느냐. 야, 내가 그 소리 듣고는,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 이야기. 하도 감동받은 것 이야기니까, 워낙 감동을 받았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뭐라고? 모든 신분에 다 들어간단 말이야. 종종신, 여러 가지 신분, 거지들을 만나도 자기보다 같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 뭐 대통령을 만나든 국회의원을 만나든 장관을 만나든 뭐 하나도 거기에 우리 스님의 신분은 거기에 변화가 있을 까닭이 없는 거예요. 보살로서는 더 당당하죠. 2차 수행 더 요하니 이것으로서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으니 해문 성취 무 퇴전 이로다. 지혜의 문이 성취해서 성취되어서 퇴전함이 없음이로다. 3000년의 전통을 가진 우리 승려 모습은 승려의 모습은 바로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 어떤 경우에도 다 통하는 사통오달의 그런 그 존재예요. 그 다음에 세간국토 무량종이라 세간의 국토 또한 무량종이라 사람들만 신분만 무량한 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기술 기특한 일도 한량없이 많고 국토도 한량없이 많아. 미세하고 광대하고 앙부 별이어든 우르르 있는 국토 엎어져 있는 국토 그게 각각 다르거든. 보살의 능이 지혜문으로 보살의 능이 지혜문으로서 일모공중 무불견이로다. 일모공 가운데서 보지 아니함이 없더라. 한 모공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다 본다. 그런 그 많고 많은 국토들 지금 저 하늘에 떠 있는 많고 많은 그 별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태양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저 큰 태양보다도 몇백 배, 몇천 배 더 큰 그런 별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 그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그 좀 상식적으로 알만치 알고. 환경과 연관시켜서 이해하면 환경의 맛이 더 나죠. 그 특히 성철스님 같은 이는 천문학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별로 성철스님 때는 그게 그렇게 발달이 안 됐어요. 코스모스라고 하는 그 책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물리학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심지어 최면술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최면술도 실제로 시험도 해보고 최면술 중에서 무엇이 그 성철 스님의 관심을 끌어는가 하면 연령 소급하는 거, 연령 소급하는 거. 예를 들어서 50 먹은 사람을 최면술 걸어놓고 네 40이다. 40대, 40살 때 네가 어디서 어떻게 뭐하고 살았냐 하면 이제 체면이 걸려가지고 그때 이야기를 다 하는 거야. 그 다음에 30, 20, 10살, 그 다음에 이제 1살, 그 다음에 전생, 태어나기 이전 과거에 살았던 그 생까지 내려가는 거야. 그 연령 소급하는 체면술이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아주 크게 유행을 했어요. 유행을 하고 많이 알려졌죠. 최문술에 대한 책도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성철 스님은 당신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그 취미를 갖고 그래가지고 그 연령 소급하는 최문술 차를 데려다가 병연하면서 또 시켜보기도 하고, 당신도 최면을
그 당해 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까지도 했습니다. 그건 뭐 스님으로서 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도 다 아니까 불교를 설명하는데 아주 그 폭이 다양하고 또 이제 불교를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는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생치라 중생심행 무요량을 중생의 마음 행하는 것이 그 양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의 심행, 마음의 움직임 그 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 쓴 게 보고 듣고 느끼고 과거 생각하고 현재 생각하고 미래 생각하고 하는 게 그 전부 마음의 양이야. 심행의 양이야. 중생들의 심행의 양. 이게 만약에 형상이 있는 것이라면 막 한 사람이 하루 동안 마음 쓴 것을 가지고 쌓아놓다 하더라도 뭐 저기 저 백두산 만치는 될 거야. 능형 평등 입일심하고 그것을 전부 능히 하여금 평등하게 일심에 하나의 마음에 들어가게 하고 지혜의 문으로서 실개화야 다 개호 깨달아서 어소 수행에 불태진이로다 수행하는 바에 태전하지 아니함이로다. 그 참 중생들의 그 마음 씀씀이 그것이 이제 결국은 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 또 한 마음으로 들어가고 불교가 지금 뭐 많은 세월이 흘러서 다양하게 발전을 했지만은 결국은 부처님의 깨달음, 최초의 보리수 아래서 시성정각하신 그 깨달음에서 벗어나지 않거든요. 어떤 불교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어떤 논문을 쓰더라도 전부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시성정각이라고 하는 거기에 다 귀결이 됩니다. 거기서 자아낸 것이 그렇게 산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어요 지금. 얼마나 그 이론이 분분합니까? 그와 같습니다. 중생세계라 중생재근 급 용락이 중생의 모든 근과 그리고 용락이 상중하품 각 부동의 근기와 용락하고 싶어 하는가. 그래 이제 이 환경 공부 이것 저 우리가 출가한 스님으로서 또 불자 중에서는 프로거든요. 예. 우리가 머리 갖고 중로 타고 하는 것으로서 먹고 살잖아. 아마추어는 꼭 그렇진 않아. 예. 불교에 의해서 먹고 살진 않아. 예. 만약에 그 일반 신도라 하더라도 그런 경우라면 그 사람은 역시 프로야. 사실은. 근데 스님들은 두 말 할 나위 없이 전부 풀어야. 그러면 이제 그런 모든 사람들의 그 근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만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 교화를 해야 되는 그런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상중하품이 각 부동해서 또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런데 우리는 그 교화할 대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아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함부로 그렇게 아무거나 내 하고 싶은 거라고 해서 하면 안 돼. 분명히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당위성이 있는 일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거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해야 돼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안 돼.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하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불법에 대한 빚이 있기 때문에 그래. 부처님에 대한 그런 그 빚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하면 안 돼. 당연히 해야 할 거. 스님으로서 불자로서 프로 불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부터 먼저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 뭐 그런 기준도 없고 그런 상식도 없고 그래가지고 뭐 그냥 절에 들어와서 조금 세월 가면 막 이리저리 보니까 뭐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거든. 그러니까 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지 욕망만 쫓아가면서 하는 거라. 당연히 해야 할 일부터 먼저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일체 심심 난가지연을 일체가 매우 깊어서 가히 알기 어렵거나 수기 본성 신령요로다 그 본성을 따라서 다 능히 알미로다. 중생 소유 종종업의 중생이 가지고 있는 가지가지 업들 상중하품 각 차별이라 저기는 상중하품이 각 부동이다 그랬고 같은 표현이죠. 업이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전생부터 또 저전생부터 익혀온 그런 업들이 잠복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어떤 계기를 만나면은 탁 튀어나오는 거야. 그래서 생각지도 않던 그런 업이 작동을 하죠. 상중합중의 각 차별을 보살 심입 열애에 가야 보살이 열애의 힘에 깊이 들어가서 이 지혜문으로 지혜문으로서 보명견이로다. 환하게 널리 보는 도다. 그렇습니다. 참 중생 소유 종종업이라고 하는 것 상중하품 각차별 여기 뭐 상중하품이라고만 했지만은 천 가지 품도 되고 만 가지 품도 돼요. 이 불법이라고 하는 이 어떤 그 불법 안에서의 어떤 그 당위성을 가지고 잘 지키고 잘 다독이고 잘 보호하고 그래서 그래서 별탈 없이 나아가는 거죠. 보살의 행과 덕이라 불가사의 무량겁을 불가사의한 한량없는 겁을 능령 평등 입일념하고 능이 평등하게 일념에 들어가고 저 앞에도 한번 있었죠. 일념에 들어가고 또 여시 견이 변시방하여 이와 같이 복원한 뒤에 시방에 두루해서 수행 일체 청정업이로다 일체 청정한 업을 수행하는도다. 과거 미래 급 현재를 요지 기상 각 부동호대 그 상이 과거 모습 현재 모습 미래 모습이 각각 다른 것을 요지하되 이역 불이 평등리하니 또한 평등한 이치를 어기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평등하고 사의 입장, 현실, 현상, 현상의 입장에서 보면 다 각각 다르죠. 시적 대심 명달 행위로다. 이것은 대심 범부, 큰 마음 가진 보살의 명달한 행위더라. 밝게 통달한 행위더라. 세간 중생 행부동하여 세간의 중생의 행들이 각각 부동해서 그렇죠. 전부 다릅니다. 참 우리는 이렇게 난세고 말세고 어떻게 보면 그 세상이 너무나도 다양하게 이제 발전한 반면에 우리가 전통적인 3000년의 전통을 가진 이런 수행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는 참 제대로 관리해 가기가 그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중생들의 행위 또 각각 또 다르고 세상도 그렇게 다르게 그렇게 이제 변해가고 혹현 혹은 무량종이언을 혹은 드러나고 혹은 숨은 것이 하염 모습이라 하염없는 모습이라 이제. 그 화엄경의 그 궁극적인 이치를 간추리면은 육상원융하고 시편연기 그 사사무예죠. 육상원융하고 사사무예 사사무예는 또 시편연기로 이제 부연설명하고 있는데 육상원융하고 사사무예가 가장 아주 그 화엄경에서 뭐 최첨단의 이치, 가장 그 궁극적인 이치, 깨달음의 눈으로 세상을, 모든 존재를 본 그런 그 안목이죠. 뭐 다른 것을 만든 것도 아니고, 뭐 새롭게 조작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모든 존재가 가지고 있는
글쎄 이미 내재되어 있는 그런 그 이치를 육상원용하고 사사무회로 그렇게 보신 거예요. 깨달음의 눈으로. 뭐 그 가운데 하나가 소위 그 은현구성, 은과 현. 그것이 이제 한량없죠. 우리도 지금 드러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그 서로 알지만은 그 속에 숨어 있는 게 또 얼마나 많습니까? 숨어 있는 게 훨씬 많죠. 혹현 혹은 무량종이죠. 그야말로 그 나는